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네, 제품이 좀 특이하죠? 오늘 예상 못하게 지금 모임 김에 지금 미별동 그 산책봉 겸해서 한겨울인데 사람이 7명이나 모였어요. 멀리서 2분이나 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그냥 보시면은 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한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몇 분이나 보실지도 의문이지만 영상을 얘딱 보면은 그냥 버디죠. 근데 글자가 이상하고, 네, 위에가 깨끗합니다. 어? 쉽죠? 여기서. 네, 이게 동료가 미별동, 대전 미별동 동료가 중국에 갔다가 오면서 사온 얘 짭버디입니다. 용어는, 그 짭버디는 이거 소유주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어차피 이게 버디 소유자가 과연 이걸 신경을 쓸지는 의문이긴 한데, 예,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근데 유사버디라는 게그 예전에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 뒤로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 규격적인 부분이나 그게 차이가 있어서 그게 잘안 됐는데, 이거는 정말 똑같아요. 아까 타보기도 했는데, 예, 뭐, 그 느낌 완전히, 저는 차이를 못 느꼈어요. 보면은 하여간 위에 그 용접, 근데 버디 용접 되게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거슬리려면 또 거슬리는 부분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진짜 깨끗해요. 진짜 깨끗합니다. 깔끔해져요. 이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더. 그 외에 핸들 포스트 부분은 원래 원터치 그건데, 이거 돌리는 거죠. 돌리는 그 힌지고, 아무래도 원터치, 그 버디 원터치가 더 깔끔하고, 지금 2세대처럼, 이게 3세대에선 여기야, 이 부분이 완전 그 단조 마냥 그 깎은 형태잖아요. 근데 하여간 2세대처럼 용접 흔적이 있는 아쉬움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 뭐, 크게. 아, 그리고 윗부분이 다운처럼, 예, 넓적한 고형태입니다. 다운, 2세대 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리고 장단점이 있죠. 바로 풀었다고 할수 있는. 근데 3세대, 최근에 그 버디 3세대 요 스템 고요요 부분도 그것도 꽤 이쁘기 때문에 뭐 호불호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네, 뭐. 부품은 말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3세대 크랭크셋이고, 뭐 뒤에 현재 클라리스로 돼 있는데 그냥 별로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 버디랑 뭐 이거는 바꿔도 그만이고, 중요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결국은 이 프레임 부분. 아, 그거하고 이 헤드셋, 요 헤드셋 부분이, 요 헤드 부분이 보시면은, 예, 이게 규격이 차이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원래 버디가 여기가 규격이 더 크잖아요. 그게 약간 이쁜 감이 있죠, 아무래도요. 여기가 더 두껍고. 근데 하여간, 예, 그런 부분은 아쉽고, 여기 용접 없는 건더 괜찮고, 나머지는 승차감도 똑같았고,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아, 요것도 정규 제품인지, 뭐, 이건 근데 하긴 뭐, 따로 파츠를 뭐, 사서 바꿔도 그만이긴 한데,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뭐, 다소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엘스터머, 이게 엄청 지금 딴 동료들도 타보고
엄청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이점 저는 미세하게는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딱딱한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바꿔도 그만이니까. 예,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포스트 뭉치 부분이, 이게 지금 그룸 시포스트하고 뭉치가 거의 그거랑 같은 거 같거든요. 지금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고, 요 규격이 참, 원래 버디가 시포스트 그 두께가 34.9인데, 요거 다원하고 똑같은 33.9라고 하네요. 예, 그런 부분하고, 이게 얼마 전 올렸던 영상에서, 그, 여기, 이거 1단일 때, 이거 프레임 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아까, 지금 이 카피 제품은, 지금 안 닿아요. 지금 이걸 제가 깜빡했는데, 지금 사람들 얘기하다 그 얘기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더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도 잘했네요. 아, 좋네요. 신기하네요. 민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민트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자바에서 제작한, 예, 물건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뭐, 설명할 게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프레임하고, 그럼 뭐 핸들 포스트에 대한 얘기 초반에 했던 그거 외에는, 예, 이게 끝인 듯 싶습니다.